수미로 막을 때 가래로 막는다. 영어로 말하면 이 문장은 아래처럼 바꾸어 말해야 합니다. 절절한 때에 한 땀이 아홉 개를 절약한다. 그런데 이것을 바로 영어로 하려면 너무 어려우니 원어민처럼 순서대로 영어 순역을 만듭니다. 절절한 때에 한 땀이 아홉 개를 절약한다. 한 땀, 안, 시간, 구한다. 아홉. 이제 영어로 바꾸면 됩니다. 한 땀, 안, 시간, 구한다. 아홉. A stitch in time saves nine. 이제 모두 정리하여 마무리합니다. 호미로 막을 때 가래로 막는다. 절절한 때에 한 땀이 아홉 개를 절약한다. 절절한 때에 한 땀이 아홉 개를 절약한다. 한 땀, 안, 시간, 구한다. 아홉. 한 땀, 안, 시간, 구한다. 아홉. A stitch in time saves nine. 호미로 막을 때 가래로 막는다. A stitch in time saves nine. 호미로 막을 때 가래로 막는다. 아 stitch in time saves nine.